자, 무상년 대중 공연이 끝도 말이야. 2023년 저희 첫 번째 인근 선포식이 소용산 대통령 충무실 앞에서 이런 사례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올해 2023년을 반드시 윤석열 퇴진의 원인으로 만들자는 결의를 내주면서 퇴진을 연구하면서 퇴진 부적을 붙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함께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은 윤석열 퇴진 원인 얼굴만이 퇴진시키자! 예, 두 번째 뉴스한테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다음 주 12일날 강제 징용 대상과 관련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토론회의 핵심은 일본으로 끌려갔던 우리 강제 징용 노동자들의 대상을 일본 기업도 아닌 한국 기업이 하는 것으로 조율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치보다 안전부자인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또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일본은 아부걸종 윤석열은 퇴진해라! 마지막 뉴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형 안보참사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막말 같은 행동이 있었습니다. 북한 무인기 비행,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어지는 비행군 지구역 침범 없었다고 하다가 뒤늦게 용산 비행금지구역에 들어왔다고 국방부가 시인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것을 불구하고 오히려 확정각을 발언을 위해서 9.19 군사비를 현역정지를 검토하라는 지시까지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골무로 잡고 전쟁위기에 고조시키는 윤석열은 퇴진하라!